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원룸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새끼 강아지 네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는데요. 베란다 문은 닫혀 있었고 굶어 죽은 걸로 추정되는데 이 강아지들 다름 아닌 집주인이 키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한 남성이 손가락으로 베란다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합니다. 네, 다 죽이고 왔습니다. 새끼들입니다. 네, 전부 새끼들입니다. 닫혀있던 베란다에는 강아지 4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체와 배설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는 부패하여 구더기와 파리가 득실거립니다. 심한 건 뼈만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좀 나길래 그래 베란다 쪽으로 이래 보니까 네 마리가 이제 다 벌써 부패가 시작된 거지요. 죽은 강아지 네 마리는 모두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거주하던 40대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주가 편의상 제공한 원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A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방을 치우러 간 점주가 이를 발견하고 동물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해야 되나? 그냥 자기가 키우기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래 했어도 충분히 되는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4마리가 죽어있던데요. 키우던 게 맞으신가요? 동물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